올림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입니다. 태권도가 대한민국이 종주국인데 많은 분들이 태권도는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태권도는 세 가지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지고 그 세부 종목은 대련 방식의 겨루기가 있고 아메리칸 가탤런트나 이런 행사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태권도 시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품새 종목이라고 하는 리듬 체조나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동작의 하나하나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1대1로 대결을 하는 품새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겨루기인데요. 1대1로 대련을 해서 발로 주먹으로 타격을 해가지고 그 득점에 따른 스코어로 인해서 이제 승패가 결정지어지는 종목인데요. 1점부터 5점까지 득점 체계가 나뉘어져 있고 주먹은 1점이고 발로 몸통을 가격하면 2점, 얼굴을 가격하면 3점, 그리고 회전에 의한 몸통 공격은 4점, 그리고 회전에 의한 얼굴 공격은 총 5점이고 예전에는 2분 3회전 총 스코어로 승패를 나눴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또 룰이 개정되면서 2분 1회전을 3번 해가지고 두 번을 이기는 사람이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 룰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파리 올림픽에서 이 룰로 아마 경기가 치르지 않을까 네 하고 있어요. 일단은 태권도의 관전 포인트는 정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발차기 한 대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거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리 싸움을 하는 거를 좀 같이 봐주시면은 경기가 굉장히 좀 더 숨막힌 경기가 될 것 같고, 또 태권도가 1점부터 5점이라는 폭넓은 득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득점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서 아, 이 선수가 어떠한 득점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재밌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득점 체계와 거리 싸움 하는 거를 좀 같이 보면서 관전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룰이 개정돼가지고 이 관전 포인트에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게, 보통 태권도가 3회전 끝나기 직전에 선수들이 더 격해지고 역전이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라운드 제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회전마다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라운드 한 라운드 이 선수들이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지 그거를 같이 봐주시면은 관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 나 이번에 지면은 손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리오 올림픽에서 정말 몸이 좋았었는데 몸이 좋아지게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는 이겨도 저도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그 상대 선수도 몸이 너무 좋고 시합을 뛰면서 생각이 든 게 아, 이 선수도 나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경기가 끝났을 때 그 선수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 선수도 정말 열심히 한 게 느껴졌기 때문에 와, 너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이렇게 좀 축하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올림픽 정신으로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가지고 저 스스로도 그 이후에 올림픽 정신이 이런 거구나라고 저도 좀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고 나서 다시 기회를 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동메달까지 획득해가지고 저도 너무나도 기쁘긴 했지만은 그 동메달이 아닌 패배했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네. 종주국을 대표해서 이제 국제대회에서 정말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권도라는 종목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